추가적인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어려워서 이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서울시장께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이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민의 불신만 가공시킬 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서 서울시 자체 방역 대책을 마련하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서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공방이 본격화된 거고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지금까지 대응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상황, 정치적 공방 상황을 자세히 한번 풀어볼 텐데요. 조수진 차장. 네. 오늘 일제히 이제 야당이 포문을 열었네요. 네. 아, 오늘 일단 그 청와대 움직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침 8시 30분경에 예정에도 없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그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오전 10시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와대가 긴박하게 움직인 것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다. 이거를 빨리 막아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이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초동 대응이 얼마나 늦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줬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청와대까지 굳이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태도를 강력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느냐.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야당의 자치단체장들도 일제히 이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안희정 충남 도지사는 오늘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르스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책임지고 직접 지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강원도라든지 충청북도라든지 야당이 기관장으로 있는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데서는 사실상 격리시설 수용을 그 불허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이 지금 현재 메르스 창궐 사태를 막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경우에는 물론 정부와 대통령의 초동 대응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장들이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이번 사태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부터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자치단체장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대응할지를 먼저 제안을 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메르스라는 이 세균이 어떤 자치단체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민하게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 자, 설 교수님께 하나 또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1대1로 격리된 사람들을 막하겠다, 전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1600여 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이게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질병관리본부가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일인데 과연 지자체, 서울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저는 맞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결국에는 이제 이 정치적으로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주도권을 쥐고 각 지자체는 협조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이번 메르스에 전국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조수진 차장, 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5월 둘째 주부터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곧 보여드릴 텐데요. 5월 둘째 주부터는 이 40% 좀 회복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주춤을 했죠. 그러다가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첫째 주 사이에 일주일 동안에 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예, 네, 이 얘기는 건데, 이 정도면? 예, 예, 바로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메르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메르스가 진정이 될지 안 될지 뭐 그게 중요할 텐데 아마 진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더 악화될 수 있을 텐데 악화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론 이런 것들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윤정희 기자, 네. 어제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 한 뒤에 네.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 박 시장에 비해서 대통령이 잘 대응을 못한 거다. 이런 식의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박 시장이 이 정부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하고 나니까 완전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많은 그런 댓글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국민 3명 중 1명이나 지지하다니 체감 지지율은 34%가 아니라 3.4%포인트다 라는 예. 댓글도 있었고요. 또 위기 상황인데 답답할 만큼 대통령이 너무 신중하다. 오히려 이 잔머리의 대가인 박원순 시장이 시원하게 느껴지더라. 이런 댓글 그리고 또 메르스 하나로 정부의 무능력을 인증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적인 댓글들이 일색이었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쨌든 대통령의 지금 행보 오늘 뭐 나가긴 했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여러 가지 현장 행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늦은 게 아니라 사실 아주 늦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사실 이게 초기에 나섰을 때 대통령께서 좀 진두지휘하고 앞에 나서시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앞에 나서서 진두지휘한다고 해서 메르스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에볼라가 미국에 들어왔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에볼라 의료진까지 포옹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겠다 하는 모습들을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보여주셨다면 쓸데없는 공포감이 확산되지도 않고 대통령 국민들 입장에서 아 대통령께서 저렇게 앞장서서 나서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대통령께서 그동안 수석비서관 회의나 이런 걸 하시면서 청와대에 앉아서 실태 파악하세요. 빨리 보고하세요. 빨리 처리하세요. 이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씀만 하시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박원순 시장 이제 나서니 뒤늦게 부랴부랴 지자체 나서지 마세요 하시면서 질병관리본부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 뭐 여러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심정이 이 지지율로 연결이 돼서 드러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의견이 왔는데요. 두 가지 시청자 의견을 동시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이 닥칠 때마다 뒤늦게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받고 지시만 하면 전부가 아니지 않나요? 전면에 나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한 정치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건가요? 자,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의견도 같이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회견을 해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정부는 못하고 서울시는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메르스로 인한 혼란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셨고 이분은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셨는데요. 조수진 차장이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우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재난이라든지 큰 위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지적은 많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세월호 전국 초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초동도 굉장히 늦었고요. 오늘은 뒤늦게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토론회를 취소를 하고 그리고 국립의료원을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해야 될 것은 각 지자체가 나서지 말라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할 게 아니라요. 자치단체와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할지 그리고 정부가 주가 돼서 자치단체와 이 현명하게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좀 대응을 해나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은 이 정치인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분입니다. 정치인의 모든 행위 하나는 정말 국민들을 울릴 수도 있고 또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기민한 대응 그리고 국민들이 힘이 빠졌을 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참모들을 비롯해서 대통령도 잘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당에서 그동안에 떨어졌던 인기를 만회하는 계속 정치적인 수를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젯밤 10시 40분경에 긴급 기자회견한 것 그리고 작은 어떤 그 사실관계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그냥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 것 이런 점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어제까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정말
이 정보에 대해서 너무나 목말랐던 그런 어떤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고운 시선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대로 지켜볼 겁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은 블로그에 이런 글도 썼더군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서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보고 싶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안을 좀 해주는 방향으로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와대나 여권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행보를 원하지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뭐 나쁠 게 뭐라 이런 생각들 하는 분이 주변에 훨씬 많더라고요. 예. 이런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현장에 나타나는 것 그 자체로는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늦게나마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아쉬운 대목이 또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으로 갈 게 아니라 지금 민간 의료원 중에서 헛소문이 도는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메르스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 병원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괴담이 문제다라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병원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찾아가서 뭐 진찰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국민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이 보여줬다면 그 얼마나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괴담이 퍼지지도 않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가서 저렇게 행사를 했는지 그 대목이 좀 아쉽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정된 유럽 순방을 취소하고 당분간 메르스 사태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일부터로 예정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과연 성사되느냐 아니면 마느냐 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중단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인터넷을 비롯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것 이것이 약간은 불쾌할 수도 있고 꼭 따라가는 것처럼 해서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난국에도 미국에 갈 것인가 간다면 왜 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하면 가장 좋고요. 꼭 직접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조 차장 말 나온 김에 그러면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나라에 큰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미국하고 정상 간에 협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나라 같으면 몰라도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필요성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가는 게 맞습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까? 네, 참 어려운데요. 지난번에 세월호 일주기 참사 때 바로 대통령이 바로 그날 남미 순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떤 큰 현안을 비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못마땅한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에 방문하는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정상회담이 왜 중요한가를 국민에게 좀 설명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반드시 그런 기회가 있어야겠네요. 단순하게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럽을 가는 거하고 비교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는 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 지금 너무나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지금 국가 안보를 유럽하고 협의하러 가는 건 아닐 테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는 것하고 같은 그 저울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시도는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윤정희 기자. 네. 어쨌든 청와대가 지금 뭐 대응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런데 이 청와대가 그동안은 뭐 그렇게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라 이런 사실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청와대 출입하는데 무슨 열을 감지하는 뭐 그 새로운 기구를 갖다 지금 들여놨다 이래서 또 논란이 되던데 어떤 네. 얘기인가요? 네, 한국과 세네갈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4일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청와대 본관 앞에요. 이 열 감지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열 감지기가 출입하는 사람들의 모든 체온을 다 측정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 앞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귀체온계로 한 번 더 측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두 번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이런 조치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제 정부가 뭐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불식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 것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행동이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청와대 내부에 열 감지기를 설치하기 바로 직전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 만나서 그럴 필요 없다. 예. 그리고 한 대에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씩이 든다. 이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더더욱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에 마스크 쓸 필요까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본인이 마스크 쓰고 나타나서
지적을 받았던 것과 매우 흡사한 장면인데요. 하나하나에도 신중함 그리고 일관성을 지켜줘야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어려울 때수록 국민의 마음이 제일 흔들리거든요. 이 흔들리는 마음을 정부가 잡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는 정부의 솔선수범이 더 필요할 텐데 이런 행동들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그리고 이게 대통령에게 어떤 부담을 줄지 한번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대처 이 한 군데 두 군데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사방에 좀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이분이 담당 운전하시는 분이 아무런 장비도 없이 환자들을 계속 메르스 관련 환자들을 이송했던 사실이 본인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게 있는데요.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환자를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떠한 운전진이 와서 의사가 와서 간호사 와서 뭐 이렇게 전달을 해서 얘기해 주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뉴스를 보고 접했어요. 전혀 없었고요. 기본적인 감염 조치만 했을 뿐이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출발을 했어요. 유부도 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30명 정도 이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라든가 그런 데서 다 연락을 했어요. 대한민국 구조사 협회에서는 이따가도 재미있어. 질병관리본부 조건복지부 뮤지털 박히면 뭐 지원 못 받는다. 시끄럽게 해봤자 너만 손해야 라는 식이죠. 윤재희 기자. 네. 자, 결국엔 보니까 그냥 무방비로 그냥 아무나 다 거기 실었다가 제대로 소독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 씻고 운전하는 사람은 뭐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네. 옷도 못 입고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 메르스 환자인 것도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서 알게 된 것도 본인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어떤 연락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던 거죠. 메르스 환자를 이송을 하면서도 뭐 방진복도 없었고 마스크도 없었고요. 이후에도 30명 넘는 환자들이 바로 그 차를 타고 이송이 됐습니다. 예. 가뜩이나 환자들 면역력 약하지 않습니까? 또 고령자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번 소식 또 정부의 대응 문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자, 다음 소식은 여러분한테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그런 소식입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